안방에 할머니 시체가 있는데 할머니 시체를 보고 불을 끄고 다시 나와서 할아버지 시체를 보고 불을 끄고 나와서 문 잠갔다는 거죠.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를 앞둔 충주의 어느 농촌 마을 고요한 평화를 깨고 오후 5시 40분경 119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숨져 계세요. 강도가 들었는지 방 안이 온통 삐뚤성입니다. 퇴근길에 부모님께 안부차 연락했던 큰아들. 하지만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들렀고 이런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둑해지는데 집 방불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평소 집안 주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는 장치를 하는데 전혀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주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안방에 장롱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한 큰아들. 너무 놀라고 급한 나머지 그는 2회에 걸쳐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살해당한 피해자는 80세인 아버지 김씨 그리고 71세 어머니 강씨였습니다. 김씨는 방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강씨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이불이 머리까지 덮여있는 채 누워있었습니다. 안방엔 누가 뒤진 듯 옷가지와 이불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금품을 노린 도둑이 침입했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하지만 노부부는 주변에서 콩농사를 지으며 살던 평범한 시골 노인들이었습니다. 딱히 원한 살 일이 뭐가 있어. 노인네들끼리 사는데. 그리고 농사 짓는 양반들이라 뭐 엄청 부자도 아니고. 금품을 노린 범행치곤 뭔가 미심쩍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집의 담장이 높아서 외부에서 침입하긴 힘든 구조고 발견 당시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부부의 반지와 금목걸이가 시신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노리지 않았는데 왜 방 안을 뒤진 걸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잔혹했다는 점입니다. 시체를 부검한 결과 아버지 김씨의 신체에서 여러 부위의 열창, 멍, 표피박탈, 연조직의 출혈 등이 보이는데요. 머리에서 열창, 함몰 분쇄골절, 복부에서 간파열 및 혈복강 등이 보입니다. 주로 두부 및 흉복부에서 고도의 손상이 인정됩니다. 어머니 강씨 역시 두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판단되는데 두부의 함몰 분쇄골절, 가슴 흉골 및 다발성의 늑골 골절, 심낭 및 심장의 파열, 팔다리의 상완골 및 견골의 골절을 보였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어떤 둔기로 노부부의 머리와 흉복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사망케 이르게 했다는 분석. 하지만 주변은 범행에 사용된 둔기나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사는 노부부를 누가 이렇게 끔찍히 살해했을까? 경찰은 이 악마의 마음을 가진 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7년 성탄절을 지나서 새해를 앞두고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노부부 살해 사건입니다. 굉장히 고령의 부부였습니다. 80세, 71세였고요. 상흔이 좀 많이 참혹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해주나요? 뭐 아주 고령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80이고 71이면 요새 같은 경우야 뭐 90세, 85세 넘어가면은 아주 고령인데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네. 어떤 공격자가 아주 고령이면은 단 한 번이라든가 몇 번에 그냥 쓰러져요. 야, 금방 쓰러지니까. 네. 90 넘고 뭐 100 넘은 분은 그냥 툭 하면 쓰러지죠. 왜냐면 견딜 수 있는 힘의 차이. 그래, 그러니까 네. 나이, 방어력, 인지력, 저항순 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그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1세 그 할머니, 80세 할아버지 이런 개념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에 따라서 80세 할아버지도 농사를 오랫동안 쳤다고 하면 악력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전체적으로 현재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7, 8. 그러면은 이런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이 있다고 하면 금부치를 가져갔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으로 제압만 해야 하고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굳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죽여야 된다는 건 강도는 아니에요. 굳이 죽여야 된다는 건. 네. 아니 그냥 기절만 시켜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못 보게 얼굴을 돌리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절도에서 뭐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죽이고 그것을 또 방어력을 넘어서는 형태로 잔혹하게 공격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의 그 관계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물세크니 존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네. 그 물세크니라는 것이 조금 난삽해요. 특정한 형태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건 물세크니 맞아? 이런 좀 이상한데 돈을 찾은 거야? 그럼 거기 돈이 있는지를 아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관계성이 좀 너무 좀 당겨지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얼굴하고 가슴을 공격한 건 역시나 조금 그리고 이제 둔기 특정되지 않은 둔기를 사용했다. 그렇죠. 이 도구도 어떤 범행 심리와 연결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가 계속 뭐 두부, 함몰, 흉골, 골절, 파열, 골절 그리고 파열 이런 거잖아요. 다. 네네. 박탈, 멍, 열창, 곤선. 그러니까 무겁고 이게 뭐라고 하나 날카로운 얘기 수준이 아니라 두툼한 이런 형태라 퉁 이런 거잖아요. 네. 분노가 분명히 느껴지는 거고 근데 분노가 느껴지는 만큼 바로 죽이려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계속 이 감정을 표출하는 거. 네. 왜냐하면 얘기를 사용했으면 금방 죽죠. 네. 근데 요거는 이건 두툼한 이거는 바로 죽진 않는 계속 분노가 표출되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네. 있죠. 둔기는 폭발적인 타격감을 계속 주면서 그렇죠. 네. 바로는 안 죽는. 그리고 네. 범인이 혼자일까요? 아니면 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이게 이제 네. 한 할아버지는 방바닥 할머니는 안방. 네. 그러니까 방바닥이란 건 아마 이게 거실 그렇죠. 바닥 그런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 따로 공격을 했구나. 아, 이게 그러면 따로 있을 때 접근해도 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한 명 한 명 나눠져 있을 때. 그렇죠. 그럼 혼자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높아서 외부 침입이 어렵고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특히 이제 큰아들도 이제 첫 번째 목격자로서 좀 의심은 가지만 진술에 의하면 집에 방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중문이 자물쇠로 잠그는데 안 돼 있었다. 중문은 열려 있었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건가요? 내문 네, 열어줬거나. 열어줬거나. 네. 중문은 열려 있었다고 하니까 보통 중문은 언제? 범행 이후에 나갈 때 그냥 뭐 그렇죠. 특별하게 안 잠그고. 네. 왜냐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럼 중문은 닫을 필요가 없죠. 범인이. 네. 대문만 닫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건 확실히 그런 문이 있고. 그 대문을 잠궈놓고 나갔다는 거는 이게 그냥 강도면은 했다가 그냥 문 열어놓고 가든 그쵸. 뭐 하든 네. 상관이 없잖아요. 발견되지 않으려고. 발견되기 늦게 발견되라고. 문이 잠겨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겠죠. 역시나 그런 관계성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다. 네. 자, 노부부를 살해한 이 악마 누구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탐문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27일 큰아들이 집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전 이 집에 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전 9시 15분경 전기검침을 위해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지만 평소와 달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 어머님 번호를 알고 있어서 폰으로 연락을 드렸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부터 들렀다가 오전 10시 30분경 다시 그 집을 갔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어머니 번호로 전화해도 또 안 받고요. 경찰은 전기검침원의 진술을 토대로 부부의 사망 추정 시간이 27일 오전 9시 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노부부의 집을 찾은 사람들을 조사하던 도중 막내 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듣게 됐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큰형이 부모님이랑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걸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큰형이 본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노부부의 집에 들어가 사는 문제로 평소에도 말다툼을 심하게 했고 그런 부분이 집안의 갈등 요소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김씨가 큰형에게 키워준 값으로 7억 원을 내놓으라는 말을 했고 어머니는 큰형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모로 큰형이 좀 의심 가는 게 있죠. 부모님이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라 평소에 당신들이 돌아가시면 장남한테 다 주겠다, 부모님의 땅이랑 그 위에 주택을 형한테 물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과 갈등 상황이었던 큰형은 부모님의 죽음으로 오히려 유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도 큰형.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큰형 김씨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날인 12월 26일 큰아들은 부모님 댁에 들렸었고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 8시경 본인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큰아들은 사건이 있던 날 아침 7시에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했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걸 직장 동료가 확인해줬습니다. 큰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26일 저녁 8시까지는 피해자 노부부가 생존해 있었고 전기감축원에 27일 오전 9시경 연락이 안 됐다는 진술로 미뤄보아 경찰은 피해자 노부부가 26일과 27일 새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에게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을 피해자들의 체온하강 속도, 시반이나 전신 시강상태 및 피해자들 위 안에 남아있던 음식물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망시간은 27일 오전 1시에서 아침 7시 45분경으로 추정했습니다. 비교적 넓은 사망 추정 시간대, 하지만 야심한 시각 누군가 노부부의 집을 찾은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시간에 피해자 부부의 집을 찾은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마을 CCTV에 야간에 피해자 주택을 향한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은색 소렌토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서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네, 27일 날 아침에 전기검침원이 왔다가 9시에 안 계시고 평상시에 이제 번호를 아시던 분인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와서 해도 또 없었다. 전날은 이제 큰형이 저녁을 부모님과 같이 먹었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들의 또 증언도 있고요. 이 검침원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죠. 그럼 9시 이전에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그때 돌아가실 수 있다. 네. 그 앞 시간. 가족이 왔다. 큰아들 가족이 왔으니까 이것도 큰아들 가족이 다 입을 맞추지 않으면 않는 한 그 시간 이후부터 9시 전까지가 범행 시간이 되겠죠. 근데 앞서서 저희가 큰아들이 처음에 집에 갔을 때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시간에 침입을 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일 수도 있죠. 네. 불을 켤 필요가 없는 시간에 네. 범행을 하고 해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추정 시간이 네, 넓긴 하지만 오전 1시에서 아침 7시 45분경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앞 시간은 아니에요. 뒤 시간도 12월 27일이에요. 네. 그러면 대충 7시 반도 좀 어두울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부검으로 봐서는 사실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앞에 뒤에가 안 맞으니까 불 끈 거는 불을 아예 그 불이 안 켜져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하고 불 끄고 간 거죠. 이거는 그렇죠? 대문을 잠그고 간 것 같은 똑같은 거죠. 대문도 잠그고 불을 잠그고 다. 그러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네. 불을 끄는 건 이해한다. 근데 문까지 잠그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시체가 있어요. 네. 안방에 시체가 있고 여기도 시체가 있어요. 그럼 안방에 그 할머니 시체가 있는데 할머니 시체를 보고 불을 끄고 다시 나와서 할아버지 시체를 보고 불을 끄고 네. 그리고 다른 분도 끄고 나와서 문 잠갔다는 거죠. 정리가 하나하나씩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둠 속으로. 그렇죠. 네. 강도가 왜? 그 집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언쟁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또 이제 큰아들이 상속을 이제 이게 또 시골 경우에는 뭐 이게 보통 n분의 1이 아니라 큰아들 주로 이제 뭐 네. 많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큰아들인데 어차피 내 건데 왜 죽여? 그런 거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빠른 빚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존재하는 거예요. 싸웠다. 말다툼이 있었다. 근데 그건 막내 아들 얘기다. 막내 아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건 퀘스천 마크. 그럼 이 얘기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척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큰아들이랑 이 부부가 어떤 관계냐? 돈 관계가 문제가 있었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고 네. 또 이 정도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요거는 탐문을 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큰아들의 알리바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전날 같이 집에 들어갔고 이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알리바이 같지만 또 부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이 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앞쪽 시간에는 전 8시에 가족이 다 나와서 말하자면은 저녁을 먹고 8시경에 가족이 다 움직였다. 네. 그럼 이게 되려고 하면 가족 전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동한 다음에 혼자서. 사실은 혼자 네. 몰래 들어가서 범행을 하고 불구고 나왔다. 그래도 뭐 성립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기에는 좀 애매한 건 아마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의 위 그 남아있는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네네. 아마도 소화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는 8시, 9시 그 가까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 네. 1시 넘어예요. 소화가 다 된 위에서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 이 큰아들은 가족이 다 같이 간 다음에 네.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새벽 1시에 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가려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차를 타거나 차량.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큰아들이 일단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CCTV를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는 CCTV가 몇 대 있었고 범행 당일 새벽 2시경 노부부의 집으로 가는 은색 소렌토 차량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제거됐는지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새벽 3시 5분경 소렌토 차량이 피해자의 집 방면에서 외곽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유족 중에도 은색 소렌토 차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형이 의심된다고 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형이랑 마찬가지로 사건 전날에 부모님을 뵀어요. 12월 26일. 그날 오전에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갔다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상 사실이나 그건 26일 오후까지의 진술일 뿐. CCTV 조사 결과 막내 아들은 27일 새벽 1시경 자신의 집에서 은색 소렌토를 몰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기록과 CCTV에 찍힌 모습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소렌토 차량이 새벽 약 2시경 굴다리를 통과해서 캠핑장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새벽 2시 5분경에 상가 방향으로 가더니 새벽 2시 8분경 피해자의 집 앞 길을 통과해서 보건진료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분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진행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대체 이 소렌토 차량을 몬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런 진행 방향을 보인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막내 아들은 어느 정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운전한 건 맞는데 그 차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자세한 기억이 좀... 근데 근처에 제가 농사 짓는 콩밭이 있어서 거기 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내 아들의 진술. 그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먼저 당시 차량이 콩밭으로 가려고 했다면 진료소에서 분교 대신 콩밭 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야 되는데 한 차례도 콩밭으로 가는 장면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변인 진술로 막내 아들은 술을 먹으면 온몸이 붉어져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막내 아들 소유 밭으로 가는 길에 분리된 나사와 함께 버려져 있는 소렌토 번호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내 아들의 차량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막내 아들 차량에서 전지가위, 호미, 드라이버 등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막내 김 씨는 평소 약체 채취 및 콩밭 일 등으로 톱, 호미, 빠루 등의 물건을 싣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에도 충분히 해당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막내 김 씨가 사용했던 빠루가 사라졌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 게다가 막내는 사건 당일인 27일 새벽 4시 20분경 충주 시내에 있는 사우나에 들렀습니다. 왜 그 새벽에 사우나에 들른 걸까? 막내 아들은 샤워만 하고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현금을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막내 아들의 자녀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몸을 씻고 들어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날 집 근처까지 온 막내 아들은 왜 굳이 사우나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온 걸까? 그가 집에 들어온 시각은 오전 5시 12분. 새벽 1시에 나간 막내 아들은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돌아다닌 걸까? 네, 이 지금 이제 차량이 일단은 크게 보면 두 대라고 좀 먼저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CCTV에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는데 이게 번호판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막내 아들도 동일한 종류의 차종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게 활용이 됐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게 딱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라고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저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렌토를 타고 나온 건 맞아요. 1시 넘어. 근데 음주운전 했다는 거예요. 네. 만취 상태에서. 왜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피해자의 집 근처로 운행된 소렌토가 있었던 거. 근데 그거는 번호판이 인식이 안 돼. 네. 그러면은 어쨌든 소렌토에 타고 있던 사람이 범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피해자의 집 쪽으로 접근한 거는 그 네. 차밖에 없으니까. 핵심은 그 막내 아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본인이 나중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소렌토 번호판이 자동으로 빠질 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동으로 빠지면은 번호판에 의미가 없죠.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번호판에 앞뒤 두 개 있잖아요. 한쪽은 나사지만 한쪽은 그 땜으로 네. 예, 돼 있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걸 떨어뜨리면 안 되죠. 번호판을 네. 그럼 이제 그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한 거죠.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약재 채취. 네.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평소에 이제 집에 원래 있었다든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든 빠루가 사라집니다. 빠루가 뭐냐면은 이제 쇠 지렛대인데 네. 못을 빼거나 아니면은 뭔가 딱딱한 것을 순 완전히 쇳덩어리입니다. 네. 쇳덩어리로 이만한. 그 끝에 약간 갈고리처럼 살짝 끼어져 네, 있는 그건 이제 그게 장돌이 네. 개념으로 못을 네. 뽑을 수 있는 장돌이와 바깥쪽은 한쪽은 이제 약간 굽은 네. 조금 날카로운 형태예요. 네. 그거 한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는 거고 네. 보통 집에서 쓰는 거는 장돌이라고 해서 망치 뒤에 못을 뽑는 그걸 장돌이라고 하고 네. 이건 빠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둔기 특정되지 않은 네. 둔기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아 이게 빠루일 수 있겠다라고 빠루가 좀 쇠 지렛대와 같은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런 경우 전에도 뭐 그 도예가 사건도 그렇고 샤워를 사우나를 이제 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원래 보통 씻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하고. 새벽에. 네. 새벽에 4시 20분에. 아시다시피 사우나는 몸을 씻는 용도도 있지만은 옷을 빠는 용도도 있습니다. 네. 입고 있던 아니면 거기 스팀이 고온의 스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것으로 만약에 혈흔을 없애거나 뭐 여러 가지 흔적을 없애는데 고온의 스팀이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꽤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바깥에서 안 씻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날만 이상하잖아요. 현금 내고 현금 뭐 냈다 치더라도 네. 네. 현금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집에서 안 씻은 이유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뭐라도 묻혀갖고 집에 들어올 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데는 그 소위 말하는 가족들도 가족도 있고요. 있고 네. 옷에 묻은 거를 네. 완벽하게 없앨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사우나는 말 그대로 스팀 같은 것도 있고 네. 고온의 물을 다량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욕 먹죠. 하지 말라고 써 있죠. 네. 근데 네. 한 자기가 입고 있던 네. 뭐 간단한 뭐 티라든가 뭐 속옷 정도는 뭐 그냥 뭐 가볍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정도로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죠. 혐의점이 큰 아들에서 작은 아들 쪽으로 좀 옮겨 왔는데요.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12월 26일 오전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고 진술한 막내 아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노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 후 충주시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했고 부모님이 이행각서에 사인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숨진 아버지 김씨가 충주시 소재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어머니 강 씨에게 양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관하여 어머니인 강 씨에게 어떠한 변제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해당 건물의 신축 공사비로 투입한 금전에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관한 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각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사람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2016년에 노부부는 큰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이 일로 노부부가 막내 아들과 극렬히 다퉈 피해자인 어머니 강 씨가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노부부의 집 인근에서 콩을 경작하며 얻은 소득과 본업인 약초 채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보태서 아버지 김 씨 명의의 토지들을 매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상에 주택 건물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노부부를 금전적으로 부양해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재산 상당 부분을 저한테 상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제가 같이 일하고 돈 벌어가면서 거기 땅이랑 집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행각서를 통해서 제가 가진 권리를 완전 포기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토록 믿었던 부모님이 이행각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자 이에 앙심을 품은 걸까? 12월 26일 공증을 받고 와서 막내 아들이 집에서 검색한 기록 중엔 공증의 효력, 공증서류 해지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로 막내 아들이 범인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차량이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피해자 집 주변에서 찍힌 것은 사실이고 이 2시 10분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차량 라이트로 보이는 불빛이 약 5초간 켜져 있다 꺼지고 같은 날 새벽 2시 11분경 피해자들의 집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새벽 2시 56분경 그 전까지 계속 켜져 있던 피해자들 집 안방 조명 등이 꺼진 다음 곧 위 현관 센서 등이 다시 켜지면서 현관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형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범인이며 막내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막내 아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사건을 파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막내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주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내 아들은 평소 휴대폰을 꺼놓은 적이 없었으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8일 막내 김씨는 마트에서 검은 패딩을 구입하여 새 옷을 입고 이동하였고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렌토 차량엔 막내 아들의 이런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악마들이 지어준 이름. 내 이름. 12월 18일 10시 20분경 충주의 한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곤 본인의 소렌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목적지를 말했다는 막내 아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남자를 하차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앞으로 더 이동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남자의 요구대로 차를 더 몰아 자리를 벗어난 곳에 남자를 내려다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 죄가 없다는 막내 아들은 그렇게 계속 무언가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지금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그 빠루라고 하는 새 지렛대는 계속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 속 소렌토는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고, 얼굴은 흐릿하게 형상에 나와서 얼굴 인식이 막내 아들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특정이 안 되는 문제가 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네. 그래서 27일 이후 이 막내 아들이 갑자기 핸드폰 꺼놓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도주를 한 정황이 있는데요. 범행의 지금 물증은 아니죠. 그냥 심증이죠. 네. 나중에 체포되고도 나는 죽이지 않았다. 뭐 경찰 피해서 다닌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증을 못 찾은 거죠. 정황은 충분히 되고. 네. 특히 이제 공중각설스란 얘기예요. 뭐 네 돈 여기다 넣었잖아. 다 포기하는 거야. 네. 포기하는 각서야. 이행각서 이거니까. 어쨌든 막내가 뭐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투자도 아니 그 비용도 대고 뭐 이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정확히 이 막내 아들과 큰 아들이 뭐 배다른 형제인지 아니 뭐 이런 거 전혀 밝혀진 바가 네.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네. 이 관계가 그냥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써라. 그러니까 앞서서 16년에 한번 극렬하게 해서 어머니가 네.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을 정도로 한번 이 막내 아들이 크게 한번 반발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네.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아, 네. 아버지의 명의로 있는 거나 어머니의 명의로 있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한테 다 몰고 아버지는 이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제로 만들고 네. 권리 포기시키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맞지만 막내 아들은 이 강 씨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심증.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대충 추정이 되지 않겠어요? 혼의 자녀거나 뭐 그렇거나 네. 그러니까 혈연이 없거나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 이 부분은 막내 아들과의 그 재산 문제는 깔끔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야, 네가 번 돈을 여기다 넣는데 이걸 다 포기해라. 그게 그거의 감정이 상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건 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니 이거는 사실 이건 너무 이건 방법이 잘못됐다. 거칠었다라고 거칠었죠. 좀. 거칠었죠. 네. 물론 그래서 살인하는 뭐 이것 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가정 문제는 해결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포기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결국은 또 막내 아들이 뭔가 어쨌든 금전적으로 부양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건 너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만약에 막내 아들이 했다고 하는 거를 뭐 면책이 되거나 뭐 용서가 될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뭐 범행을 했다면. 너무나 잔혹한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제 범인이라고 하는 물증을 찾으려고 하면은 네. 범행 도구 아니면 CCTV상의 명확한 그 이 형상 그리고 아니면 뭔가 그와 관련된 물증 이걸 찾아야죠. 참고로 이 범행 도구가 안 났기 때문에요. 관련 판결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도구로 사용된 둔기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자신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뭐죠? 김택진 사건? NC 네. 네. 거기도 도구가 아마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찾았으면 좋겠지만은 도구를 못 찾은 거는 좀 안타깝죠. 뭐 이건 수사 부실이라기보다는 조금 글쎄요. 이게 시골에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 참 어려운.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사실 CCTV 넣고 이런 상황에서 찾기가 어려운. 어렵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는 다른 상황을 봐서 네.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적지 않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형량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콩을 경작하며 얻은 소득과 약초 채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넉넉치 않은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극진히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들의 명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자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나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해냅니다. 좀 조금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네. 큰아들은 관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범행이 아니라. 네. 재산을 이제 맥락상에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강씨 쪽에 네. 네. 옮겨가면 그 수혜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큰형이죠. 큰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내아들이 부양하는 동안 큰아들은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확히 그 수사가 조금 부실하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관련자들에 대한 그 동기적 역할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말하자면 왜 강 씨한테 이거를 다 몰아왔을까? 그건 뭐 사실 공증 문서로 확인된 거니까 네. 이유가 뭘까? 그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큰아들과 관련된 가족의 어떤 그런 건 없었는가? 주변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은 네. 이해가 될 텐데 이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자기가 다 뺏기니까 그날 바로 그냥 때려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기 너무 좀 급발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범죄를 연구하고 다루는 컨셉으로 어쨌든 지금 범죄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동기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죠. 또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게 죄로 인정되는 부분만 수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처럼. 그래서 이제 네. 우리의 정의와 네. 다른 어떤 뭐 미국이든 다른 나라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정의는 행위에 대한 정의고 뭐 다른 어떤 나라들 일부 뭐 아니 많은 나라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동기에 대한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동기를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동기가 불명확할 수는 있지만은. 동기가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죠? 근데 동기가 설명이 되면 양형이 애매해지잖아요. 네. 그죠? 제가 물론 때려 죽이면 안 되지만 자기 부모를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앞뒤 맥락이 좀 살아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뭔가 설명이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 상태라고 하면 이득은 누가 보죠? 결국 이게 다 죽고 두 명 죽고 저기 막내 아들은 지금 무기징역이에요. 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는 받으셨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이제 큰형이 그렇죠.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이런 행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뭐가 어찌 됐든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부모를 키워주신 부모를 자기 손으로 끔찍하게 그렇죠. 그건 용서할 죽였다. 수 없는 거죠. 예. 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범했고 그리고 부모는 마지막에 목격한 모습이 자신이 키워온 아이가 자신을 공격하고 고통 속에서 사망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노부부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